안녕하세요. 이곳은 산사꽃과 너와 집 무약 초당입니다. 저희 집 무약 초당은 2002년도 제가 무작정 이름 모를 꽃과 약초들 야생화에 반해서 터를 잡았습니다. 일반 농사 상식도 없고 그래서 약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 심은 것이 오가피하고 헛개나무를 심었습니다. 그 후에 새로운 작목을 하게 된 것이 야간문입니다. 약전서나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아 이거다, 나 이거를 해봐야 되겠어. 좀 어두웠던 제 귀농 생활에 빛을 준 야간문입니다. 야간문은 청정계곡에서 제가 자연산을 채취하고 있고요. 또 저희 집에 심기 시작했습니다. 4년 전부터 지금 올해 최고로 많이 채취를 한 것 같아요. 한 3톤 정도 올해 수확을 했습니다. 저희 집 야간문은 재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요. 재료를 많이 넣어서 정제수 야간문 포함 99%에 이렇게 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야간문 진액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. 이거 드시고 효과 보시는 분들 재주문하십니다. 이렇게 약전서를 인용해 보면 신방광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. 혹시 아 난 저걸 필요해, 그리고 야간문이 필요하실 때는 저에게 주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집에 최고 오시기 좋은 계절은 5월 중순부터입니다. 5월에는 모든 새순이 약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보들보들 야들야들 산채도 맛보실 수 있고요. 또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름 알기라든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5월에서 6월 중순까지가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 SNS라는 공부를 해가지고 제 개인 밴드를 만들었어요. 그랬더니 자꾸 제 사진을 올리니까 와보고 싶어 합니다. 그분들이 오시고 싶어 하면은 오셔서 여기서 모임 장소를 갖고 또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. 저희 농장을 한 바퀴 도시면서 약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또 잠깐씩 이벤트도 해요. 멀리서 고객님이 안 오시면 제가 판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? SNS에서 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벤트를 해서 약초 이름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야간문도 한 박스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식당이 조그맣게 있습니다. 그래서 펜션도 있고요. 그러면 1박 2식 회비를 받아서 식사도 하고 또 펜션도 이용하면서 또 아침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여기 또 저기 해상 케이블카도 있고 또 레일바이크도 있어요. 바다를 달리니까 너무 좋아요. 제가 달려봐도 물에도 한 그릇이, 너무 비싸지 않은 고급진 회보다 물에 한 그릇씩 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기억에 남고 좋아하시고 또 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.